17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세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나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두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진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긴데 자세히 좀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뱀의 자식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뱀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좀더 들어가면 뱀으로 묘사되는 존재가 사탄의 영을 받은 자란 얘기죠. 사탄의 영을 받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무리라고 나와 있어요. 나오는 무리에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아주 직칭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근데 여기는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니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겠죠. 세상과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해서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자식들아.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4절, 5절에 6절까지 이걸 보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무리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골짜기를 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골짜기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너희들 인해서 메워져야 되는데, 또 산과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게 반대로 낮아져야 되는데, 그럼 평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게 만날 수 있고, 그죠? 하나 둘셋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네. 그러니까 굽은 곳이 더 굽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굳어진 곳을 또 오히려 굽어지게 하고, 그저 평탄한 것을 아주 험하게 만드는, 험한 길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든 것을 전부 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전부 굽어지게 하고, 응? 고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립 파이게 하고,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른 데서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마귀 아비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누가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너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람. 지난번에도 그 말한 것도 다 골짜기가 메어지는 사람. 그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이게 다그 사람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이방인과 데오빌로 각하에게 향해서 이 말씀을 한 거니까, 그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씀을 했으니까 이건 예수가 참 사람임을 증거하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을 지칭하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예수를 더욱더 부각시킨 거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욱더 명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무리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죠. 사두개인. 그리고 여기는 나오는 무리. 자, 이두 가지의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물론 공통점은 다참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사두개인은 그때 대제사장직을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 제사장직 또는 어떤 조직, 어떤 파 이런 것들이 전부 낡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있고, 네? 이러한 어떤 조직이라든지 파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이런 낡은 것을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제 나오는 무리들은 본질적으로 선악과 먹었으니까 본질적으로 옛것이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에게 걸림돌이 된다. 생명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에게도 걸림돌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림돌로 지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고 안식을 하는 존재란 말, 하나님이 안식. 심히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여기에서 너희 독사의 자식들 너희들은 걸림돌이다 이 말이에요. 걸림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올 거에 임박한 진노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올 때는 임박한 진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뭐 심하게 너희들 뭐 잘못했다고 뭐 징계하고 정죄하고 판단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들 안에는 어떤 그 예수를 향한 열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 다른 데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어. 그런들은 이제 도망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도망을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열망과 갈망을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그들 안의 상태죠. 자기들 안의 어떤 상태. 사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더라. 어둠이 이렇게 물러간다 그랬는데, 빛이 오면 어둠이 도망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네? 도망간다. 피한다. 빛을 피한다. 네? 그죠? 왜? 자기들이 빛이 싫어하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왔다 이거야. 자기 백성에게 빛이 왔는데 싫어하더라. 이 말이 싫어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오면 빛을 싫어하더라 이게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빛을 향해서 도망을 이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도망을 한다 이게 피하여 간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누가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예를 들어서 빛이 오면 빛을 향해서 갈망을 가지라 이거야. 진실이 오면 진실을 향해서 열망을 하라 이거지. 도망을 가지 않는, 도망을 갈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 피할 게 아니다, 이거야. 왜 피하냐, 이거지. 왜 숨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 여러분 알잖아. 아담도 왜 숨었냐, 이거야. 잘못했으면 숨지 말고 나와야 되는데, 예? 두려워서 숨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가린다는 거지. 우리는 가릴 게 아니에요.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해결될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두려워 숨는 걸 원하지 않고, 부끄러워 가리는 걸 원치 않고, 설사 잘못됐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드러나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오기를 원해요. 그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례받으러 꾸역꾸역 옵니다, 전부. 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으러 나오는 것도 자기의 모든 문제를 드러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단지, 예,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그냥 포장을 하려고 씻는 거죠, 씻는 거. 이제 자기 어떤 것들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할 말 같은데, 너희들의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회개에,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열매라는 것은 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추수하다, 취하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서 그죠? 회개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돌아서면 우리가 그 사람을 취하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취한다 이런 말은 또 내가 그 사람이 열매가 된다 이 말이죠.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 속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조상이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아브라함이 자손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거나 보면 예수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을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최종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열매로 드러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볼때 합당한 사람, 네? 그의 안에서 추수된 사람, 뭐 그런 사람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그 내용이 그렇다 이게 상태가 겉뭐 육신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 인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오죽하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돌을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예? 돌 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너희들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새 사람으로. 그죠? 바꿔야 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아담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새 생명으로 바꿔졌잖아요. 옛 생명으로는 안 되니까 다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이거야. 예? 말로만, 표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너 내용이, 속 사람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이것을 확실하게 하라 이거지. 확실하게. 우리도 그래. 우리도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뭐 이러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하나인가? 그리스도 한 생명인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이게 동일시 되는가 이 말이야.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확실히. 그 다음에 이제 9절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거죠.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 말은 상징적인 말인데요. 뭔가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들어서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말로 들어서 하면은 좀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요 표현이 정확하니까 요 표현으로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질적 우리 안에 본질적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면,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이 말입니다. 존재가 나타나면, 결국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나가 참 진짜 사람이 아니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이 말을 결국 바꿔라 이 말. 본질적인 존재가 정말 나의 참 진실이, 예? 나의 본질이신 나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은 드러나면 다시 드러나면 바꾸라 이 말. 바꾸라.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바꾸라 이 말. 내건 어차피 찍혀서, 응?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니까, 던져버리고, 내 인생이 참 인격을 내가 추수해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까 그거잖아. 열매 맺고, 그죠? 취하라. 이거 그 사람을 취하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달되어야 되겠죠. 그죠? 취해라.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말은 좋아요. 그리스도에게 도달되게 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막연할 수가 있어요.
예.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 많은 것도 없고, 다들 싫어하고 말이야. 싫어버린 바도 있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그냥 버려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때 너무 시시한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우리 안에는 가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안에는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놀랍고, 예? 이렇게 조성된 사람들, 선악과를 말미암아 이렇게 조성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고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 거기에 못 미치잖아요, 수준에. 그럼 그런 사람, 그럼 어떻게 버린단 말입니다. 시시하게 버려요, 버려.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은 이렇게 네피림 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냥 흙이야, 흙. 예? 숨이 코에 붙은 인생, 흙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고, 안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사람이 내게 얼마만큼 좋게 보일 거냐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죽었어. 그죠? 아무것도 못했어. 내려올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뭘 행사할 수도 없고. 그래 죽은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좋게 보이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좋게 보이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버리던지고. 그러니까 열매까지 그렇겠죠. 그러나 여기서 반대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살린다 이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취하라 이거 취해라. 땡기라 이거 땡기라.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이 별볼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면 내 개념 안에서 죽은 사람이야.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냐? 내가 저 사람을 따를 수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따를 수 있겠냐? 이 신이 다 가지고 내 기준에도 없어요, 내 관념에도 없어요. 정말 이건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취할 수 있겠냐? 이거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야. 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또뭐 거기 나오는 그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사실 세상이나 종교는 하나입니다,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조금 모양과 색깔이 다를 뿐이지, 근본 원리는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누가는 그 사람을 봤다는 얘기죠, 자기가. 예? 아주 시시한 데서, 아무것도 아닌 데서 영광이 나타난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뭐 대단한 데서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는데, 대단한 데서 소리를 듣기를 원했대. 그런데 세미한 데서 나온, 세미한 데서 소리가 난대. 그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그 소리가.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말이죠. 내가 더 세미해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인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 더 깊은 죽음 안에서 발견된 사람이에요, 그게. 뭔가 내가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감지할 수가 없어. 작아져야 되잖아요. 세미한 거니까. 더 작아져야 되는데. 그 작은 건 죽은 거죠, 뭐. 내가 점점 작아져 보여. 죽은 거지.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대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가 되라 이 말이야. 그냥 참 사람이 되라. 예?
이거 돌아서라 해. 참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그 글로 돌아가는 거죠. 참 사람에게로 돌아서는 게 회개잖아요, 결국은. 우린 계속 구속받으면 계속, 난 그렇게 생각해. 구속 안에서 계속 회개한다. 안 그렇겠어요? 더, 예를 들어서 번제단에서 내가 회개됐어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소 안으로 회개해야 되고, 지성소 안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죠? 더욱더, 근본, 본질 안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계속 바꾸는 사람이다. 새 고심은 바꾸는 거예요. 계속. 이건 열려진 거죠. 지금 우리 지금 현 주소가 지금 교회가 이제 이게 닫히지 문제 버렸어. 이게 안 돼요, 이게. 계속 새 곳으로 바꾸고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 곳으로 바꾸고 간다는 게 뭘까? 내가 점점 자꾸 새 곳으로 바꾸고 간다는 게 뭘까? 예? 그럼 흙으로 말하면 썩어진 흙이 되는 거예요. 더욱 썩어진 흙이 되는 게 씨의 입장에서는 새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묵은 땅이 더욱 묵은 땅이 돼서 거기에 거름이 들어가가지고 더욱 질 좋은 영양분이 풍성하고 씨를 위해서 씨가 정말 30배, 100배 결실이 맺도록 아주 조건이 갖춰지는 흙이 돼가면 돼갈수록 그건 새 것이란 말이에요.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서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이런 사람으로 돼가는 게새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죠? 새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날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꽤 구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찬밥은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 소위. 어제 것은 가져와서 한 번은 써먹을 수 있어요, 찬밥은. 그렇지만, 그저께 것은 가져오지 말아야 해요. 새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뜨끈뜨끈한 밥을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늘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네?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온전하게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은 오로지 예수에 대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말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복음에 어떤 것을 더하는 놈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에다 뭘 섞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뭐 율법이라든지 뭐 할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다 낡은 것이고 옛 것이다 이거야. 그런 것을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가 육신은 후패하지만 이런 말도 막 나오고.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 옆에서 누가는 그 사실을 봤겠죠, 그죠? 완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행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기 인생 안에서 명쾌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자세히 미루어서 살폈죠.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가 그때 당시에 마가복음 이런 걸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자기 안에서 경험된 그리스도, 체험된 그리스도가 분명해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만이
번쩍번쩍 해야지. 딴거 있잖아. 딴 거에다가 우리 삐빠질 하지 마자. 아이,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서 빛이 나도록 더 분명해지도록. 예? 우리가 그렇게 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라져야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던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은 다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서 추수되도록, 거기에 적중되도록, 예,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열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끄신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참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할까 해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또 오래가면 시간이 많이 갈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것은 우리 앞에 예, 그러한 사람으로 온 사람, 정말 그걸 살려내는 사람, 예,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우리가 깊이 우리 앞에서 사는 사람을 봐야 되겠죠. 그죠? 아멘. 예, 이 사람을 보지 않냐고 말씀만 들으면 말씀이 날아갑니다. 날아다녀, 이게. 그럼 나도 날아다니는 사람 된다. 그런데 정말 흙같이 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 그런 사람에게서 나온 열매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걸 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